자, 관절 진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선생님, 문제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네.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굳어진 어깨는 운동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 오, 정답을 네. 알겠네요. 마음이 결정하실 수 OX 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우리 효준 씨랑 배동찬 님만 X를 들고 모두 O를 들어주셨어요. 오, 네. 왜요? 왜 X 들으셨어요? 일단 무리가 너무 왔다고 생각할 때는 좀 쉬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어서. 아. 네. 또 왜 O예요? 저희 엄마가 50견으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굳은 의지를 가진 분이라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깨가 괜찮아졌다고 굉장히 자랑하셨거든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지금 71 정도 되세요. 아, 그 물불 안 가리는 나이구만. 그 전에 50대 때. 아, 50대 때요? 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이제는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하게 몸이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를 들었거든요. 아, 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시원찮은 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움직여주고 좀 이렇게 스트레칭도 계속 해주고 조금이라도 조금 걷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정성 선생님 예. 정답은? 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아 왜요? 네. 왜요? 아까 이제 왕유정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 50대 때 50견 낳으셨는데 이제 열심히 운동하셔서 예,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무리하게 운동하시다 보면 파열된 힘줄, 찢어진 힘줄이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무조건 운동을 맹신하시고 자기 혼자 힘으로 그냥 극복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래요 선배님. 그러니까 네, 잘 알고 치료를 해야겠어요. 네. 관절 진단에 대한 OX 퀴즈 정성훈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50견에 더 잘 걸린다. 당뇨? 네,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하치료하면 다 근원이야. 어? 그 합병증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 잘 걸린다. 하나, 둘, 셋. 선배님만 O를 들고 전부 다 X를 드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당뇨하고 뭐 50견하고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전혀 어깨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인데 당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서 저는 X를 들었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또 많고. 네, 정답은 네, O입니다. 가봐. 와 진짜 정말.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0견인데 이제 50견은 이제 내분비 질환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나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조금 더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무서워. 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더 발생률이 높다고 5배. 왜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양쪽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50견이 보통은 한쪽에 생기는데 네. 또 양쪽으로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피 속에 이제 당이 높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당이 높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또 피 속에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셔서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도 좀 열심히 더 신경을 쓰시고 이제 어깨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 이거. 네, 관절 질환에 관한 OX 퀴즈 권유범 선생님 다음 문제 주세요. 어린이도 고관절염에 걸린다. OX. 어린이는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이거는 기어도 아니야. 기어도 맞아도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나왔어. 어? 아차. 하나, 둘, 셋.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리가 우리 여성 출연자 모두 X를 들었고 우리 우리 아들 딸들이 네. 고관절염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왕유정 씨는 제가 7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조건 X 모성애로 X를 드셨어요. 네, 우리 배동찬. 저도 아이들이
안 그렇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뭐 심지어 뭐 애완견이나 동물들한테도 고관절염이 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유심히 관찰하셨구나. 선배님 정답인 네? 것 같은데 선배님이 오를 드신 거 보니까요. 뭐 난 뭐 다른 생각 아니고 요즘 아이들도 비만이 있어. 비만. 예, 그렇긴 하죠. 그 고관절 상하지.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 긴 시간을 그런 시간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유 선생님. 네. 자, 정답은.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와! 아, 안타깝네요. 근데 왜 5냐? 그걸 알아봐야 되죠. 그렇죠. 네. 또 5라고 대답하기 싫지만 이제 보통 3살에서 한 10세 사이에서 많이 걸리는 고관절 염증 질환이 어린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고관절 내 활액막이 막이라는 곳에 이제 원인 모를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 모를. 네,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얼마 전에 감기를 앓았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많이 너무 많이 뛰어놀았다든지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지만 대부분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대부분 1, 2주 정도 누워서 쉬게 만들면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 질병 자체는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그렇게 쩔뚝거리고 사타구니가 아파하고 진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각한 질환도 감별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요. 삶에 바쁜 부모님들이 어디가 통증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냥 그 성장통이야 하고 약간 좀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관절 질환에 관한 OX 퀴즈 권유범 선생님 다음 문제 주세요. 관절염에는 뜨거운 찜질이 좋다.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게 있잖아. 요게 지금 그쵸? 뜨거운 거냐 그 차가운 거냐. 요게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파스도 아 차가운 걸 하세요. 또는 뜨거운 걸 하세요. 핫팩 뭐 이런 거. 정말 헷갈리네요. 자 이거 네? 관절염 아프다. 그러면은 지져라. 하나 둘 셋 둘. 요번에도 우리 남성 출연자 두 분만 오고 왜? 모두 X를 드셨어요. 왜요? 이게 운동 같은 걸 했을 때 오는 통증은 차가운 그 팩이 좋다고 들었고 일반 관절이나 뭐 이런 통증에는 따뜻한 걸로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 운동 많이 하셨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왠지 근데 염증 같은 거는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달아올라서 이렇게 빨갛게 왜 우리 여드름 같은 거 나거나 뾰루지 같은 거 났을 때도 뭔가 시원한 진정팩을 해야지 맞아요. 진정이 되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염증도 이렇게 달궈져 있는 거를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팩을 좀 해줘야지 진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X거든요. 효진 씨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시원한 아이스팩일 겁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지면 안 돼요. 네. 그래, 맞아요.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온찜질이든 냉찜질이든 이제 적당한 찜질은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증상을 호전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절 문제를 고쳐주는 건 아니라서 이제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적당한 찜질이 필요한데요. 일단 온찜질의 경우 관절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있거나 통증이 동반되었을 때 온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 주위 근육이나 인대들을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관절이 붓고 물이 차고 뻘겋게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게 되면 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열감이 있다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이번에는요, 이 어깨와 고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먼저 우리 정성훈 선생님, 50결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 어깨 관절 질환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그래서 아마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50결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 이제 비수술. 다들 수술 안 하고 치료 받고 싶잖아요. 그럼요.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가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오, 근데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좀 빨리 좋아지고, 오십견도 이제 증상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렇게 째지 않고 구멍 뚫어서 위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오십견도 치료를 하기도 해요. 잘 안 낫는 경우에는. 그래서 조기 치료하시면 그런 이제 수술적 방법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이 이제 찢어진 경우잖아요. 그죠? 찢어져서 벌어진 경우에는 저절로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그냥 두면. 또 운동을 또 심하게 하다 보면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단한 그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으로 해서 안에 있는 힘줄을 이렇게 봉합을 시켜요. 찢어진 걸 다시 붙여주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내시경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훨씬 더 치료 효과도 좋고 또 경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어깨관절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수술 후의 관리 방법 그리고 또 평소에 어깨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어깨 그 스트레칭하는 습관. 어깨는 이제 그 우리가 관절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 굳어져요. 오십견처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두 번 정도만 한 5분 5분 이렇게 그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이제 회전근개 질환도 예방도 되고 오십견도 많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스트레칭만으로도 스트레칭, 충분히 예. 좋아질 수 있군요. 예. 스트레칭 중요하고 이제 또 그 근력 운동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이제 자기 그 근력 양보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더 해칠 수가 있어. 아. 예. 그래서 적당한 무게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이 고관절의 경우에 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치료가 참 까다롭다.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관절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일단 고관절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과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고 있는데 일단 주사 및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뭐 물리치료나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이제 근육과 이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치료입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도 많이 힘들고 통증이 심하다면 고관절도 관절 내시경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고 관절염이 많이 악화가 됐다면 이제 인공관절 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습니다. 네. 아, 고관절 수술 한번 받으면 야 그거 한번 잘못해서 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더라. 맞아.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인공관절을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참을란다 하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떨까요? 일단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 주위 골절이 생겼다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관절염이 많이 악화된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을 때까지 참고 수술하는 것도 맞지만 그동안에 이제 삶의 질이나 이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오시면 관절 운동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또 수술을 하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그 수술받는 시기를 너무 늦지 않게 받으신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고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네, 정말 맞아요. 저희들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평소에 고관절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을까요? 고관절 건강을 가장 지키는데 좋은 방법은 체중 유지와 운동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중 유지요? 보통 체중이 5kg이 늘면은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3배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kg의 3배. 표준 체중에 이제 최대한 가깝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동작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 앉기,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또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계단을 운동 삼아 오르내린다는 것은 체중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체중 부하가 적고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수중 운동 또는 자전거 타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아프면 뭐 계단이고 뭐고 오르내리고 생각도 안 나요. 그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 계단 거의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세 개 오르는데도 아구고 아구고 자꾸 부축하고 이 정도 된다고 네. 주변에서들 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절대로 그렇게 과실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안 병원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예예. 예. 네. 정말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깨와 고관절 질환에 대한 TV 왕진 주치의들의 맞춤 처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래서 뭐 어깨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뭐 열심히 운동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한 2주 이상 통증이 있으시면 이제 자가 진단보다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제 친구들, 그러니까 의사분 친구들도 어깨 아프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50견이냐, 회전이 파이냐. 그러니까 그 문의가 아니면 사실 구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조금 다른 거. 근데 사실 정확히 구별하기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한 2, 3주 정도 좀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좀 쉬어도 잘 낫지 않고 하면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좀 빨리 치료하시면 또 빨리 좋아집니다. 네.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요즘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유범 선생님. 고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관리와 적당한 이제 운동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심하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이제 결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훈 권유범 선생님과 함께 어깨와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